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디자인 실장 안영규입니다. 지난 추석에 살짝 인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개발 관련 이야기로 모험가님들께 인사드리는 건 하이델 연애 이후 약 두 달 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검은사막 모바일을 만들어주시는 다른 개발자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꾸준히 플레이하고 계신 모험가님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 여름 연애를 시작으로 서비스가 길어짐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로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추가 진행될 간소화 부분과 신규 콘텐츠 등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4년 1월 저희가 진행했던 업데이트는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재정비였습니다. 각 콘텐츠의 목표와 컨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보상을 정비해서 지금은 고대 유적 하면 광원석, 토벌은 수정, 아리엘리의 틈은 차원의 조각, 발크스의 조언과 같이 각 콘텐츠의 키워드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 바로 직전 연회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먼저 콘텐츠 일정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때 모험가 분들의 스케줄에 부담이 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부분을 좀 더 간소화하고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모험가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동안 게임의 재미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 선택창입니다. 그동안은 캐릭터 선택창에서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캐릭터를 중심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캐릭터를 한 공간에서 보여주고 그 공간도 꾸밀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접하시는 분들께 모험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스튜디오의 최용석입니다. 모험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떠오르는 것이라면 모험을 떠나기 위해 옷을 챙겨 입거나 짐을 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캐릭터 선택창에서도 다양한 조경물을 배치해서 비주얼적으로 그런 느낌을 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릭터 선택창에서 캐릭터의 모습에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영지를 배경으로 가문 캐릭터들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풍경에도 집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험가 여러분은 영지 한쪽 구석에 선착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영지 선착장은 조형물 설치도 안 되고 특별한 기능도 없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던 부분이었어요. 간혹 낚시하던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요. 선착장이 본격적으로 모험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제 이곳을 배경으로 캐릭터를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캐릭터 선택창에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직접 꾸민 영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정성 들여서 예쁘게 꾸미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영지를 앞으로는 내가 접속할 때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지를 꾸미는 건 캐릭터 생성 이후 조금만 플레이를 해도 영지 콘텐츠가 오픈되니 바로 가능합니다. 이후 영지의 단계를 올리다 보면 다양한 설치물이나 조경물들을 추가로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영지를 배경으로 선착장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한 번에 5개가 표시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면 캐릭터가 액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화면에 없던 6번째 캐릭터를 선택하면 선착장에는 6번째에서 10번째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착장을 보면 벤치, 울타리 등 설치물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선착장 영역을 직접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지를 꾸미는 것과 유사하지만 분리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설치물이 테마별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각 설치물의 외형을 다양하게 바꾸는 정도의 꾸미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된 캐릭터 선택창은 여러분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모험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느껴지길 바라며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보여드려 나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스튜디오 권정훈입니다. 이제 예쁘게 단장한 선택창에서 만든 캐릭터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됩니다. 벨리아 해변에서 시작 후 조금만 지나면 달라진 점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주요 의뢰를 따라 모험을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인물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여러 등장인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다 보니 아까 만났던 게 누구더라? 중요한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이야기의 주요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리뉴얼에서는 주요 인물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그들의 개성을 잘 보여드리고 세렌디아와 컬페온을 넘나드는 서사에 더욱더 몰입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존재감이 조금 희미했던 조르다인이 이제는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렌디아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시종장 조르다인은 강대국 칼페온의 압력에 반감을 가진 상태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강한 힘에 이끌려 점점 다른 존재로 변모해갑니다. 조르다인을 말리려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이들, 또 더 큰 어둠을 막기 위해 모험가를 돕는 이들이 각자 움직이는 가운데 조르다인과 칼페온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이야기가 종장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더 몰입하실 수 있도록 의뢰는 대화와 상호작용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중요한 장면은 컷신과 무비로 연출해서 모험가님들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할 것입니다. 이미 칼페온까지 주요 의뢰를 모두 완료하신 모험가님도 모험일지에서 리뉴얼된 이야기를 보실 수 있고 특히 컷신 다시 보기 기능을 추가해 중요 장면도 놓치지 않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의뢰와 관련한 UI도 3단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 메뉴로 존재했던 모험일지, 콘텐츠 열림 조건, 의뢰 진행도를 모두 한 곳에 모았는데요. 처음 검은 사막 모바일을 플레이하시는 모험가님도 현재 주요 의뢰 진행도와 어디까지 진행하면 어떤 콘텐츠가 열리는지 알아보기 편하도록 구성해서 모험의 길잡이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의뢰에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속도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하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모험가님께서는 의뢰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도약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약권은 서브 캐릭터가 주요 의뢰를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추가한 편의 장치였습니다. 덕분에 진행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 세계의 중심인 이야기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뉴얼에는 도약권을 없애는 대신 의뢰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동 시간이 긴 구간은 의뢰 수락과 동시에 수행 지역으로 순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칼페온까지 주요 의뢰 진행에 소요된 시간이 기존에는 8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4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모험가 여러분께서 시간 부담을 덜 느끼시면서도 모험을 즐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의뢰 개선 업데이트는 한국 10월 15일, 해외 10월 29일에 적용됩니다. 시즌이 도입되고 나서 모험가님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메인 의뢰 동선이 리뉴얼되면서 함께 어텀 시즌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즌 어텀 시즌은 한국 10월 15일, 해외 10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머 시즌을 한 차례 연장을 했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 모험가님들이 계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의뢰 동선 리뉴얼을 어텀 시즌에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텀 시즌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요 의뢰 동선이 변화합니다. 캐릭터 생성부터 칼페온까지의 의뢰가 새롭게 바뀌니 시즌 패스를 진행하시면서 변화된 의뢰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즌 패스를 완료했을 때 도달하는 전투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전 시즌에서는 전투력이 3만 초반에 그쳤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3만 3천까지 더 높은 전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모험가님들이 게임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즌 졸업 보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번 어텀 시즌에서는 찬란한 혼돈의 수정 선택 상자를 통해 최고 능력치를 가진 혼돈 등급 수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텀 시즌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는 콘텐츠 리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8월 콘텐츠 간소화 및 시간 조정 업데이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모험가님들께서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콘텐츠에만 집중하시도록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고민은 토벌, 별자리, 아리엘리의 틈, 고대 유적처럼 많은 횟수를 반복 진행해야 하는 콘텐츠로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일부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험가님들이 잘 이용해주시고 계시는 캐릭터 파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벌의 캐릭터 파견과 흑정령 모드를 이용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하실 텐데요. 캐릭터 파견은 파견을 다녀온 캐릭터가 경험치를 획득하기 때문에
파견 경험치도 주로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파견의 보상 획득 구조를 변경하고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콘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토벌을 파견으로 완료해서 얻는 경험치는 경험에서로 지급하고 한 번에 파견으로 완료할 수 있는 횟수를 40회로 증가시켰습니다. 또 전투 플러스를 적용한다면 최대 90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시간 투입 대비 더 많은 토벌을 완료할 수 있게 되고 경험치는 아이템으로 획득하니 원하는 캐릭터의 성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자리와 아리엘리 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별자리와 아리엘리 팀에서 파견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별자리의 경우 최고 난이도를 한 번이라도 완료하면 가문 캐릭터로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리엘리 팀은 한 번이라도 처치하신 우두머리까지 가문 캐릭터로 파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대 유적인데요. 최초의 협동 콘텐츠였던 고대 유적의 경우 전투력에 따라 획득하는 아이템이 다른 콘텐츠입니다. 전투력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콘텐츠이기에 파견보다는 그동안 파티원이 모두 모이길 기다렸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1회 진행 시 최대 배율을 16에서 30으로 늘리고 파티원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도 언제든지 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환영이 등장하여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다림 없이 바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어 모험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질 겁니다. 다음으로는 각 서비스 권역별 다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글로벌 지역에 서비스하며 약 150여 개국의 모험가님들께서 플레이하고 계신데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일부 콘텐츠는 서비스 권역별 특색에 맞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라도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면 서비스 권역마다 플레이 경험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장신구의 전투력이나 그리고 가방의 사양이 권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언급된 콘텐츠와 장신구의 전투력 외에 강화 확률, 등급 및 강화 공명 효과의 차이 등 권역별로 일부 콘텐츠들의 사양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동일한 업데이트를 해도 비교적 전투력이 높은 권역은 수월하지만 전투력이 낮은 권역은 콘텐츠 접근이 어렵고 다른 사양으로 콘텐츠를 체감하시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사양을 항상 고려하며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용이나 의도가 일부 권역 모험가님들께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업데이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 또 검은사막 모바일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권역 모험가분들이 동일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권역별 다른 사양의 콘텐츠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모험가님들께 불리함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추었습니다. 장신구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일본이 혼돈에서 공허 등급의 장신구로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의 혼돈 장신구의 능력치가 높아 공허 등급 장신구의 능력치 상승폭을 낮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권역에 비해 공허로 등급 상승 시 성장하는 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의 공허 등급 장신구의 능력치를 상향해서 경험을 통일하고 모든 서비스 권역에 태고, 혼돈, 공허 장신구의 전투력을 상향시켜 장신구 전투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태고, 혼돈, 공허 장신구의 전투력을 상향시켜 아직 성장 중인 모험가님에게는 장신구 성장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미 공허 등급 장신구를 제작하신 모험가님에게는 많은 재료를 소모한 만큼 전투력으로 보상받는 느낌을 들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방입니다. 가방의 칸 역시 일부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부족한 가방 칸을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방 칸 수는 500칸으로 동일하지만 글로벌 서버는 가방 칸이 100칸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낮은 칸 수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서버 모험가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서버 시작 시 가방 칸 수를 300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미 가방 칸을 구매하셔서 확장을 하신 글로벌 서버 모험가님들에 대한 조치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아이템이 계속 출시되어 모험가님들의 가방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첩이 되지 않던 유물 같은 아이템들을 중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데이트와 함께 최대 가방 칸을 100칸 늘려 600칸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확장하는 가방 칸은 별도의 비용을 소모하여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장신구, 가방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외에도 모험가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수마의 성입니다. 수마의 성은 지난 하이델 연회에서 올해 9월 업데이트 예정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또 완성도를 위해 9월에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고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선보일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스튜디오의 김동욱입니다. 수마의 성은 동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비동기식 길드 콘텐츠입니다. 여러 논의를 거쳐 연회 때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마의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통해 꿈의 등불이 필요한 점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몬스터 드랍으로 획득하는 형태의 입장을 기본으로 할 경우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었고 비동기식으로 접근성을 올린 의도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무로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진행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주기로 갱신되는 수마의 성 토벌에는 총 10마리의 우두머리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안에 우두머리의 난이도가 무작위로 선정이 되고 출현한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우두머리가 등장하는 일방향 구조입니다. 전투 방식도 로딩창을 거쳐서 스테이지에 입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무로딩으로 즉시 진행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고 좀 더 가볍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도전 기회 외에도 필드 드랍으로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은 열어두려고 합니다. 길드원 모두가 도전했지만 토벌하지 못하는 경우 꿈의 등불이 있다면 개인이 한 번 정도 더 도전해 피해량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많은 길드원이 모이실 필요 없이 우두머리를 토벌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접속하시면 개별적으로 빠르게 전투를 완료할 수 있어서 콘텐츠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험가님들이 수마의 성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규 클래스는 쿠노이치 각성 클래스 쿠레나이입니다. 5월 아스케아, 7월 도사 출시 이후 약 3개월 만에 출시되는 신규 클래스인데요. 한국은 10월 22일, 해외는 11월 5일에 쿠레나이가 등장합니다. 쿠레나이의 색깔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각성한 쿠노이치는 초승달 형태의 주무기인 사하륜, 보조무기인 표창을 사용합니다. 사하륜은 비록 양손에 들긴 하나 살상용 무기로서 그 위력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마치 달빛처럼 쿠노이치를 감싸듯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적을 벨 때는 무자비하죠. 사하륜은 그동안 근접해 적의 숨통을 끊었던 쿠노이치의 전투 스타일을 발전시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신속하게 다수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쿠레나이는 배기, 치기, 던지기 등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일시적으로 신체를 강화하여 기동력과 공격 속도를 높여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하거나 전장에서 이탈할 수 있고 아물지 않는 상처 효과로 상대방에게 출혈 효과를 적용하며 생명력 회복 효과 또한 감소시킵니다. 쿠레나이는 적의 그림자를 밟고 습격을 한 뒤 적진을 파헤쳐 놓고 빠르게 숨을 수도 있습니다. 적과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좁혀서 달빛 영역이라는 고유 기술을 이용해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특화된 클래스입니다. 사하륜을 지닌 쿠레나이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존의 민첩함을 유지하되 호쾌하고 강력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스튜디오의 김갑성입니다. 쿠레나이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은 그림자 밟기입니다. 상대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빠르게 적에게 다가가는 인시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자리에는 달빛 영역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개까지 펼칠 수 있는 달빛 영역 안에서는 쿠레나이가 기존 은신과 다르게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은밀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빛발치는 달빛입니다. 사하륜의 그림자에 숨어든 뒤 회전력을 이용해 파괴력을 높이고 먼 거리를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적진에 진입했다면 희연물을 사용하여 적진을 파헤쳐 놓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쿠노이치의 전승 기술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쿠레나이의 주무기인 사하륜의 무게감을 잘 보여주고 적진을 휘저는 쿠레나이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신인 분격입니다. 모든 분노를 사하륜에 담아 전방의 적에게 충격을 가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방 가드와 후방 슈퍼하머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 사용이 가능하며 막는 자세에서 타이밍에 맞춰 다시 기술을 누를 경우 적에게 빠르게 다가가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술 은신입니다.
이 기술은 순간적으로 몸을 감추며 후방으로 이동하여 전장을 이탈하는데 특화된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후에는 은신 상태가 적용되며 즉시 발동 기술이기 때문에 교전 중 어느 때라도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비극적인 이야기로 사리가 담겨있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 쿠레나이. 소검이 아닌 사하륜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전장을 누비는 쿠레나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은 모험가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 전초전으로 진행되었고 해외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길드리그가 정규 콘텐츠로 준비 중입니다. 길드리그는 길드의 단합력과 유대감을 높이는 장치로 이전 길드 챔피언십보다는 더 가벼운 PVP 콘텐츠입니다. 전초전 때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맵 조정, 점수 부여 방식 개선, 전투력 보정 등을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맵의 조정입니다. 부활 지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하였는데요. 양 옆으로 길을 추가하여 맵 좌우에 위치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투력 차이에 의해 밀리는 상황에서 부활 지점에 갇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점수입니다. 전초전에서 점수 격차가 의도한 부분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투력 보정을 받는 모험가님의 점수를 300점보다 조금 더 낮게 부여하여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력 보정입니다. 전초전에서는 태양의 전장 수준으로 전투력 보정이 적용되었는데요. 정규 리그에서는 전초전보다 조금 더 보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색다른 리그 방식과 다양한 보상으로 찾아올 길드 리그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계획과 개발 논의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비아의 여신상과 균형의 돌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레벨업에 필요한 여신의 눈물과 혼돈의 결정의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다른 콘텐츠들은 특정 구간에서 정체하거나 종료되는 레벨이 존재하고 해당 레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게 되지만 계속 성장하는 형태의 실비아의 여신상, 균형의 돌 콘텐츠들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레벨까지 도달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향, 그리고 최대 레벨 이후 별도의 석상 경험치가 오르도록 하는 방향과 레벨 상승에 필요한 재료량을 늘리는 등의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해드린 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간 재료가 누적되셨을 모험가님도 있을 수 있어 균형의 돌을 700레벨, 실비아 여신상은 300레벨로 최대 레벨을 확장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준비 중인 가을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모험가님들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찾아주시는 모험가님이 검은 사막 모바일만이 품고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모든 검은 사막 모바일 스튜디오 개발진이 같은 고민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모험가님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들, 또 불편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고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는 더욱 알차고 기대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쿠폰으로 지급해드리는 오기일의 가오는 10월 15일 점검 이후 사용하실 수 있고 거래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드리는 오기에르의 가오 아이템은 사용 기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모험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을 이용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험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